빠져나오기 네. 힘든 당뇨 삼각지대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 여주의 세 가지 성분을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요. 자, 바로 피인슐린과 그리고 카란틴, 세 번째 모모르 대신입니다. 네. 혹시 임준 씨 들어본 거 있어요?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피인슐린은 어렴풋이 들어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도 당뇨 전 단계가 오면서 일반인에 비해서 인슐린 기능이 떨어졌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여주에 천연 인슐린 성분이 있어서 당뇨 환자들이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먹기 시작했거든요. 네. 아주 제대로 알고 계세요. 네. 말씀하신 대로 이 피인슐린은요. 천연 식물 인슐린이라고 불립니다. 이 췌장에서 분비하는 인슐린과 유사한 성분인데요. 이제 이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체내의 인슐린과 함께 이 혈당 농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. 이제 이뇨 혈당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면서 이제 높아진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 성분, 카란틴입니다. 카란틴? 네. 뭐요? 카란틴은요, 췌장의 기능을 개선하는 역할을 해요. 여주 껍질 보시면 이 껍질에 카란틴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. 이 카란틴이 인슐린을 생성하는 췌장의 건강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. 그래서 이 췌장 구성세포의 기능을 개선해주고 또 재생을 돕기 때문에 이 수많은 세포들이 포도당을 잘 흡수할 수 있게 되거든요. 자, 그래서 도움이 됩니다. 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모르 대신 성분인데요. 모모르 대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콜레스테롤 합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. 이 모모르 대신 성분이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막으면서 또 췌장의 역할을 대신해서 스스로 혈당을 낮추기도 하기 때문에 뭐 당뇨병, 합병증은 물론 이 성인병 예방에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게 바로 모모르 대신입니다. 네.